소리를 이쁘게 잘 만들어 갖고 왔어. 마음에 쏙 들어. 그리고 떠는데도 아주 이쁘게 잘 떨어주네. 내가 보니까 떠는 것을 제일 이쁘게 떨어 지금. 아주 잘못 떨면 발발성 되거든. 그렇죠. 네, 잘못 떨면 큰일 나. 근데 너무나 이쁘게 잘 떨어. 그거는 염소 소리 나잖아. 그렇게 떨으면 큰일 나.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주는 게 어우 만 사람 중에 한 명도 드물어 이렇게 잘 떨어주기가. 소리 하는 사람 중에도 잘 떨어주는 사람이 없어 별로. 막 이걸 진 누른다. 진 눌러갖고 막 그런 억지로 안 떨라고. 떨어줘야 되는 데는 떨어줘야 되거든. 안 떨어. 소리가 너무 뻑뻑해. 지금 소리가 굉장히 발성이 좋으니까 그 떠는 소리가 이쁘게 들리는 거야. 발성이 기본 발성이 엄청 좋은 거야. 한 곳을 당도하니 시작. 한 곳을 당도하니 광풍이 일어나며 그렇지. 광이 과 할 때 이 음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과 이렇게 해줘야 돼. 과 숨만 호흡만 있어야 돼. 성음이 안 나. 광 그래서 앙부터 소리가 나야 돼. 광풍이시다. 광풍이. 그렇지. 그거 중요해. 호흡만 있고 소리 없는 거 있어. 그것을 꼭 잘 해줘야 돼. 근데 소리가 없는데 음높이랑 곡에 정확히 있는 거야. 근데 소리는 안 내줘. 광풍이시다. 광풍이 일어나며 일어나며 해당화 한송이시다. 해당화 한송이 떨어져 치고서 나와. 떨어져 시작.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그렇지. 꽃을 들고 시작. 꽃을 들고 허는 말이 허는 말이 춘풍 약도 춘풍 그렇지. 불해이면 불해이면 하인취송 하인취송 낙과래라 낙과래라. 아름다운 시예요. 처절하고 아름답고 그런 시예요. 여기처럼 아름답고 처절한 데가 있을까? 이 무정한 세상에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 때문에 저기 자기 몸을 목숨을 바꾸잖아요. 그 쌀하고 그래서 왜 아버지 눈을 띄우려고? 그리고 하늘의 벌을 면하게 하려고 아버지에게 향하는 그렇게 매정한 세상이에요. 그런 매정한 세상에 세상이 얼마나 차가울 것 같아. 이 심청에게 세상은 그 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이 심청에게는 엄청 매정한 세상이잖아요. 냉혹하고 차갑고 그런 세상에 그 꽃 한 송이에 해당화 한 송이가 자기에게 오잖아요. 그게 위로잖아, 위로. 하늘이 자기에게 보내주는 위로. 근데 그 위로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그 순간이 아름답고 처절하고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하여튼 이 장면에 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곡도 진짜 명곡이야. 시도 명시지만 절묘하지요. 사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썼습니까? 심청의 입장에서 명문장이죠. 명문장. 그 꽃이 얼굴에 딱 떨어져서 해당 완송이가
바람에 날려온 해당 한송이가 자기 얼굴에 부딪히니까 그걸 들고, 약도 춘풍 불에 이면 하인 취송 낙화래라. 여보가 그건 설명을 해주시죠. 봄바람이 그 이 서러운 이런 사연을 몰랐을 것 같으면 어떻게 꽃잎 하나를 안겠냐. 그러니까 봄바람도 알고 그 꽃잎을 날려준 거예요. 떨어진 꽃잎. 심청에 서글프고 슬프고 처절한 이 운명을, 그리고 그 순간에 그걸 슬픔을 알았기에 봄바람이 그걸 알았기에 이 꽃을 날려서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딱 떨어져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쥐고서 심청이 하인, 약도 춘풍 불에 이면 하인 쥐송 낙화래라. 가사가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 그러면 다시 배웁니다. 한 곳을 당도하니 시작. 한 곳을 당도하니 광풍이 일어나며 광풍이 일어나며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자, 이거를 임팩트 있게 해줘야 돼요. 아주 그냥 자기 얼굴에 꽃 한 송이 와서 탁 때리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불러보세요.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시작.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꽃을 들고 어느 것 말이 불에이면 약도 춘풍 불에이면 하인 쥐송닭 과래라. 하인 쥐송 다시 하인 쥐송닭 과래라. 여기를 잘 해주세요. 하인 쥐송닭 과래라 시작. 하인 쥐송닭 과래라. 해줘야 돼. 수양 공주 매화장 언니 것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죽으러 언제 다시 돌아오리 죽고 싶어 죽으랴마는 죽고 싶어
수원 수구를 어이 허리 수원 수구를 어이 허리 길가한 길가한 난 줄을 모르고 난 줄을 모르고 울며 울며 길을 걸어 울며 울며 길을 걸어 강변을 당도하니 강변을 당도하니 선두에다 이 배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으러 가죠? 인당수가 또 유명하죠. 그러죠. 근데 가는 길에 이 범피 종류가 나와요. 거기도 명곡이고. 이제 심청의 그 저기 상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심청은 죽으러 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죽어 내일 죽어도 지구는 돌고 내가 나에게 운명이 끝이라도 지구는 끝이 아니야. 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자연 산천 그게 쫙 펼쳐져. 심청이 죽으러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연은 그대로 여전히 고고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그런 자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게 이 상황이 그래서 명곡인 거예요. 대비되잖아. 심청이 절박하고 암울하고 운명이 끝나고 내 우주는 끝나. 심청의 우주는 끝나. 심청은 그날로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심청은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미래도 없고 그냥 죽음의 지금 공포와 그것과 막 아버지를 남기고 가는 그 슬픈 것과 모든 것이 막 엉망진창으로 돼서 막 정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나 똑같아. 그 길이야.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어때?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더 대조적으로 그럴 거야. 그 심청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그림 뒤에 또 열녀들이 또 나타나죠. 그치. 그 열녀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구신 나부랭이들이 나타나갖고 어찌나 심청아 뭐 어쩌라. 심청아 심청아 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죽었다 말이야. 내 안도 한번 들어봐라. 망구 효녀 속에 이미 심청이 편입이 된 거야. 이 순간 편입이 되니까 연료와 역사에 남은 망고 연료와 망고 저기 봐야 그 효녀 이런 사람들이 다 나타나. 그 여자들, 귀신들이 여자들 중심으로. 여자들 중심으로. 왜냐면 이제 이 심청이 이제 자기 편이 돼. 이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들이 나타나.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여성들의 영혼들이 딱 나타나. 나타나 가지고 이제 자기 편이 됐으니까 나 하소연을 한다 이거야. 나타나.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막 이야기를 해. 너가 너무나 슬프게 죽는다마는 너는 그래도 망고에 너는 역사에 남을 것이야. 근데 나도 이렇게 죽었걸랑 나는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이렇게 죽어서 나도 망고에 이렇게 연려가 되었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와서 뒤에.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배치가 참 잘 되어 있어. 이게 진짜 소설로도 명 진짜 예 구조가 좋은 진한, 구조야. 춘향가에도 나와. 옥중에서 춘향이가 비몽사몽간에 막 꿈을 꾸잖아요. 그 옥중에서 다 죽게 되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런 연료들 막 효녀들 충신들 막 이런 혼이 나타나서 막 그렇게 너드가 참 망고에 연료다마는 나도 이렇게 죽었어야 하고 나타나도 그러니까 내
저기 뭐야 내 서러운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너무 슬퍼하지 마. 이걸 한번 위로를 위안을 삼어. 나도 이렇게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칭송해.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는 거야. 너도 이제 망고에 이제 저기 뭐야 연료에 너도 이제 편입이 되었어. 이런 말이야 일종의. 우리끼리 이야기다마는 넘서 하는 거지. 다시 또 이제 갑니다. 다음 사고 한 번 더 명자님 올 때 더 닦아야지. 아니 당연하죠. 한 곳을 당도하니 시작. 한 곳을 당도하니 여기다 이제 여기 약간 여기가 그 저 조격 조백을 좀 더. 한 곳을 당도하니 한 곳을 시작. 한 곳을 당도하니 광풍이 일어나며 요런 약간의 쿠세인데 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거기서 신경질적일 만큼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조백이 살아. 그러니까 한 곳을 당도하니 광풍이 일어나며 이렇게 시작. 한 곳을 당도하니 일어나며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시작.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꽃을 들고 어느 곳 말이 꽃을 들고 어느 곳 말이 약도춘 풍풀해면 시다 약도춘 풍풀해 여기 음정을 불해이면 시작 불해이면 하인 주송당 과래라 시작 하인 주송당 과래라 여기는 곱게 이쁘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감정이 격해 있고 아주 메시지를 축에게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폭풍 같은 음을 막 쏟아내면서 성량껏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곱게 한 곳을 당 그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곳을 당도하니 광풍이 일어나며 해당화 한 송이 저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꽃을 들고 어느 곳 말이 약도춘 풍풀해이면 하인 주송당 과래라 심청의 그 끓는 마음과 속에 그 막 긍축되어 있는 그 슬픔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막 표출되면서 막 분출돼야 돼. 역동적으로 불러주면 돼. 여기는 그리고 곱게 이쁘게 그렇게 하면은 앵무새가 그냥 사람 말 뜻도 모르면서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다 감정이입을 다해서 오버한다 싶게 과장되리 만큼 여기서는 자기 감정을 딱 분출해서 그리고 분노심도 있는 거야. 왜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해? 지금 이게 있어 분노심이.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너네들 앵두 따고 뭐고 너네들 지금 놀 거잖아. 5월 머신 날, 7월 질성 날 이렇게 놀 거 아니야. 나는 이게 뭐야?
왜 나는 불평하게 눈만 봉사 아버지를 그렇게 두어서 그런 데 밑에 태어나서 나는 평생 거지 노릇이나 하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왜 없겠어 그게? 분노가 있어야 돼 밑바탕에는. 보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마땅히 내가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여. 그렇지만 그 불공평에 대한 분노는 있다. 그 운명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막 퍼붓으면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다면 내가 심청이라면 어느 심정으로 불러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야 감동을 시킬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분노와 슬픔과 그런 절망과 그 속으로 동참을 해서 한번 불러보는 거야. 다시 한 곳을 당도하니 시작. 한 곳을 당도하니 광풍이 일어나며 광풍이 일어나며 해당 환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내다가 한 손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그치? 꽃을 들고 어느 건발이 꽃을 들고 어느 건발이 약도춘 풍불해이면 시작. 약도 천풍불해이면 하인 쥐송닭 과래라. 하인 쥐송닭 과래라. 매화장은 이건만은 매화장은 이건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죽으러 가는 몸이 언제 다시 돌아오리 다시 돌아오리 죽고 싶어 죽으랴마는 죽고 싶어 죽으랴마는 수원수구를 어이허리 수원수구를 어이허리 길건 던주를 모르고 길건 던주를 모르고 울며 불며 길을 걸어 강도하니 강변을 강도하니 선두에다 도파
가지고 오셔. 감정을 있는 대로 거기다가 슬픔과 분노와 좌절 이런 감정들을